시간에 운동을 하고 왔고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오늘은 베이컨 양배추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무니 키친이라는 분의 이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왔던 레시피예요. 죄송합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명란젓이 있어가지고 메뉴를 바꾸겠습니다. 명란 아보카도 덮밥으로. 그 베이컨 양배추 볶음밥은 제가 언젠가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 무니키친 레시피 참조하시면 있거든요. 베이컨 양배추 볶음밥은 조만간 하고 이제 명란 아보카도 덮밥을 오늘은 할래요. 너무 정신이가 하나도 없고 너무 배가 고프고 나는 일단은 지금 원래는 새싹 그 베이비 채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서 저희 집에 있는 채소를 그냥 일단 이렇게 잘게 찢었어요. 밥은 집에 잡곡밥 해놓은 게 남아있어가지고 찬밥 데웠어요. 이 정도? 여기다가 그리고 계란 후라이는 하나 올리려고요. 불었어, 불었어. 안 올라왔네? 계란은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잘 먹게 했습니다. 짠! 호영아, 물 봐. 엄마도 밥 먹어야지. 너만 먹냐? 아, 맛있어. 잘 먹고 내일도 화이팅! 나는 계란 하나 더 붙이려고요. 다음에 양배추 베이컨 볶음밥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오늘 내 볶음밥을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뭐 베이컨 양배추 볶음밥이니까 베이컨이랑 양배추 있으면 되고요. 계란이 올라가면 너무 맛있어서 또 계란이 또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컬리플라워 라이스랑 굴소스가 필요하고 재료 손질 뭐 별거 없어요. 양배추 일단 양배추 깨끗이 씻어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양배추 깨끗이 씻어서 잘라볼게요. 베이컨도 잘라주시고 자 베이컨을 자 저는 끝났어요. 재료 준비가 재료 준비가 저는 끝났고 이제 만들면 되거든요? 너무 쉽죠? 초간도 아니죠? 됐다. 여기에 불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때 스텔라 아르트와 우리 맥주 마시러 갔다가 가져온 볶음 주걱이 베이컨을 안에 불이 달아오면 불 좀 더 기다려. 이제야 맛있는 소리가 냄새가 나죠? 베이컨에서 기름이 나오게 이렇게 충분히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
소스를 넣겠습니다. 고추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어? 지금 타이밍이 딱 불을 넣어야 될 타이밍이고 아주 조금 과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원래 이런 해동된 거를 쓰면 좋은데 짜잔. 어? 엄마 갈 수 없어. 삐져나왔어. 오케이. 짜잔. 이거는 엄마가 끓여준 토마토 스프. 크, 맛있겠죠? 베이컨, 열매추, 볶음밥.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냥 요리를 전혀 못하는 똥손이라도 뭐 또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알게 되면 다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 요리를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쉽고 맛있다, 간단하고 맛있다 하는 것들만 이제까지 소개를 한 거예요. 바나나 푸딩 빼고. 이거는 레시피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바닐라 오일을 안 넣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바닐라 오일을 넣어가지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만큼 식단도 열심히 못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못하고 있어서 자신있게 이렇게 막 뭔가 소개하고 얘기를 약간 못했는데 이거는 굳이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더라도 이거를 뭐 콜리플라워 라이스 빼고 그냥 밥으로 해드셔도 너무 맛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간단하게 해먹고 싶을 때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남은 양배추가 있다면? 남은 베이컨이 있다면? 저는 맛있게 먹고 오늘 또 힘을 내볼게요. 화이팅! 먹으면서 안녕하기.